앞두고 다가오는 3월 13일. 어, 13일이요? 14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 여러분들 뭐,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주는 날이죠. 그죠. 여자에게. 이별을 주는 날. 아, 요번에 3월 14일이 되면 화이트데이잖아요. 네. 재준 씨가 누군가에게 드릴 분이 계신가요? 예,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당연히, 우리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죠. 되게 짜증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되게,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아, 그 뭐, 이채 씨나 눈순 씨는 뭐, 없어요? 아니, 없죠. 없다고요? 저는 같이 재준 형과 함께 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오, 이채 씨는요? 저도 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웃어요? 그 웃으면요, 웃음의 의미를 사람들도 해석하잖아요. 맞아요. 뭐 소개시켜주고 얘기하세요. 네. 그 소개시켜준다며요. 아, 저부터 살고 말아야지, 지금. 아니, 뭐, 화이트데이에, 그리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발렌타인데이에,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못 받아서 속상했던 적, 그리고 아니면 누구보다 많이 받아서 기뻤던 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서 행복했던 적. 굉장히 그런 기억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잊을 수 없는 기억 꼭 정말 잊을 수 없는 나쁜 기억까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의 사인 티셔츠를 네. 아 그래서 이걸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직접 좀 이 자리에서 사인 올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믿게 해드려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 아 서로의 서로의 좋아하는 점점 좋아하는 좋아하니까 제 사인을 여기다가 되게 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위치를 정하게 하냐? 네? 아, 몰라요. 맞았나요? 땡. 자. 여기 누구 나나? 스킬이 있어, 스킬이. 아니, 저기. 저 밑에. 맞아. 여러분들, 이상한 상상을 그분이시고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